중증외상 환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3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Right patient, right time, right place. 중증외상 환자가 적절한 골든 아워 내에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외상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박찬용 교수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외상외과는 물론 중증외상센터에 대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암 환자 치료는 전 세계적으로 수준이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외상도 과연 그러할 것인가? 예방 가능 외상 사망이라는 것은 외상으로 인해 사망한 환자 중에서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생존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외상 환자가 사망하는 데는 세 가지 피크가 있는데요. 초반에 너무 심하게 다쳐서 사망하는 분들이 한 50% 정도가 되고 후기에 일주일 이상 지나서 합병증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2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조기 사망이 30%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 상당 부분이 호흡과 출혈에 관련해서 사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출혈에 관련해서는 빠른 지혈이 중요한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외상센터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은 우리나라의 1997년 처음 조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잘하면 살 수 있는 환자 중에 50% 이상이 사망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30.5%까지 이르렀었고 2017년도에는 19.9%까지 낮아지고는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이 2에서 5%인 것에 비하면 너무나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드라마를 보셨겠지만 정식 용어는 골든아워라고 합니다. 심한 외상 환자에서 다친 후에 첫 1시간이 생존과 큰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요. 골든아워가 지나가게 되면 합병증하고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다치고 나서 우리 병원 오는 데까지 통상적으로 3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을 때 우리 병원 도착하고 나서 30분 이내에 지혈을 위한 치료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병원 도착하고 나서 1시간을 골든 아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개념이고요. 그리고 병원 전 단계에서도 긴 시간을 소모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원 전 단계에서 플래티넘 10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키플레이어가 현장 도착 후에 첫 10분 동안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빨리 하고 환자를 이송하면서 나머지 잘 자란 일들을 해결하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예방가능 외상 사망률이 50.4%에서 30%대까지는 줄어들었지만 그 이상 잘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보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권역외상센터 사업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시도마다 한 개씩 그리고 경기도는 경기 북부와 남부 두 군데 해가지고 전국에 17개 권역외상센터를 2012년부터 선정하였고요. 작년까지 해서 15개 병원이 공식적으로 지정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경남 두 군데는 아직까지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이 외상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모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서울 자체적으로 중증 환자들을 치료해 보기 위해서 서울형 골든타임 응급의료 센터를 20개 이상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대 중증 응급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고요. 심정지, 심혈관, 뇌혈관, 중증 외상을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중증 외상에 대한 역할이 미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 조사 사업이 이루어졌는데요. 2017년도에 전국 평균이 19.9%였고 2년 전인 2015년 30.5%에 비해서 많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역만 유독 30.8%에서 30.3%로 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과 같은 지역은 큰 대학병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서울시에 대해서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것 때문에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고요. 중증외상 환자가 서울형 골든타임 응급의료센터 자체만으로는 예방가능 외상 사망률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2020년
4개소를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구로병원, 고대 안암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그리고 우리 서울대병원이 함께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골든타임 응급의료 센터에서 119 구급대를 통해서 내원한 중증외상 환자 가운데 응급수술이나 응급색전술이 제대로 시행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서울 모바일 ICU라는 개념의 렉터카를 통해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를 선정하여 이송해서 최종치료를 제공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트라우마 환자는 최종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해야 되는 트라우마 바이패스 개념과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5년도 예방가능 외상 사망률 조사 사업에서 봤을 때 병원 전 단계에서는 중증도 분류와 병원 선정 잘못 그리고 병원 간 이송 시간 지연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었고 병원 단계에서는 적절한 순환을 개선하지 못하고 또한 출혈에 대한 수술 또는 중재술이 지연되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가장 큰 이유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병원 전 단계에서 골든타임 응급의료 센터로의 이송보다는 치료 가능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를 만들고 그곳으로 바로 이송해서 치료하는 개념이 중요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병원 단계에서도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가 외상 환자에 대해서 출혈에 대한 수술이나 중재술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중증외상 환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3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Right patient, right time, right place. 중증외상 환자가 적절한 골든 아워 내에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right place라는 것은 right diagnosis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병원이 치료가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단은 했으되 치료를 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보내야 된다고 하면 그 환자는 그동안에 많이 악화될 수가 있고 또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증 외상 환자는 처음부터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하는 트라우마 바이패스라는 개념을 반드시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서울대병원은 중증 외상센터와 외상외과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고 2020년 서울대병원 직제 내에 중증 외상센터와 외상외과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기치 못한 중증 외상으로부터 고통받는 우리의 가족과 지인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골든 아워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병원 외상외과 박찬영 교수였습니다.